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색깔 있는 인터뷰는요, 정말로 색깔 있는 장소로 옮겨봤습니다. 아마도 팟짱 최초로 곡차 데이트를 하는 첫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편안하게 곡차를 들면서 2000억대 해군 납품 비리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작전회의, 편안하게 곡차를 들면서 이호 여사의 방북 가능성 등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곡차는 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불편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제가 진지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재밌게 합시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종창 브라더스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 안 치냐? 자, 우선 촌철살인의 마법사 어때요?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괜찮은데? 괜찮죠? 네. 안녕하십니까? 즉석에서 지었어.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 좀 길어. 좀 길어? 짧게. 좀 더 짧게? 예, 예, 예. 아, 마법사? 마법사. 아, 그럼 마법사 괜찮아요. 예. 마법사 좋습니다. 네. 나도 금방 촌철살인식으로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마법사 편집장 네. 줄여가지고 마편. 마편. 마편? 오, 마법사 마편? 무슨 마약 이름 같은데. 아편 같아. 같아. 아 근데 금방 또 생각났어요. 네. 그러니까 김종대 편집장한테 기분 좋을 때는 마법사 편집장 이렇게 네. 해주고 금방 생각난 건데 네. 종대 편집장 네. 줄이면? 종편? 아 이건 어감이 안 좋다. 아니, 그러니까 기분 안 좋을 때 약 올릴 때 쓰는 카드. 아니 이게 저희가 팟짱이 종편을 넘는 방송. 종편을 그렇지, 극복하는 방송이 돼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종편을 넘자는 그래, 의미인가. 종편을 넘자. 네. 자 이어서 풍자와 해학의 달인. 역사 전문가 코리아 연구원의 김창수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떠세요? 풍자와 해학. 뭐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뭐 마음에 안 드는데 네. 뭐 어울리진 않지만은 예. 아까 뭐라고 했죠? 역사?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동안 제가 몇 차례 진행하면서 네. 우리나라의 위대한 이 역사의 인물들. 인물들을 소개를 했는데 그때는 그 순간 딱 떠올랐던 거예요. 그 제일 처음에 누구였죠? 광해군의 균형외교. 그렇죠. 광해군의 네. 균형외교였고 네. 김유신 장군의 전시작전통제권. 네. 그렇지. 김유신 장군이 나당 연합군 지휘체제에서 그렇죠. 어떻게 전시작전통제권 행사했는가. 네. 했고 또 누구였죠? 을지문덕. 그렇지. 을지문 장군의 자제 권유외교. 네. 냉정을 되찾아라. 네. 이런 거. 그거는 이제 그 순간순간 생각나는데. 조카다 생각하고 물러나시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내가 네. 그 순간 그 순간 생각나는 게 바닥이 나서 네. 오늘은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디자인 카드 좀 이따 꺼내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커요. 네. 자 살짝 복습하는 분위기였어요. 네. 갑자기 막걸리가 땡기네. 네. 자 곡차를 일단 한 잔 예, 한 잔씩 얘기 일단. 네. 네. 자, 이게 뭐냐면요. 2000억대 해군 비리. 이게 우리가 오늘 2000억대 어마어마한 규모의 네. 토론을 해야 돼가지고 네. 우리도 비싼 막걸리 좀 먹자 해가지고 네. 우리는 9,000원짜리 아. 한 병에 9,000원짜리 네. 악양 막걸리입니다. 아. 지리산 청학동의 그 토지의 배경이 된 평사리의 최첨판택에서 네. 만든 네. 그 악양 막걸리를 지금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맛이 어떠십니까? 지리산 온 것 같아요. 지리산? 네. 이 지리산 서울향도 샥 풍깁니다 제가. 아. 네. 한번 네. 드시고 그 맛을 음미해 주세요. 자, 김윤상 기자는 맛이 어때요? 말이 없어. 말을 못해. 말을 못해.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맞아. 자, 우리가 안주는 아직 안 나왔지만 9,000원짜리 막걸리. 네. 비싼 막걸리예요. 어차피 우리가 2,000억대 해군 납품 비리를 얘기를 해야 그럼, 되니까 그럼, 저렴합니다. 네. 2,000억대 해군 납품 비리 하면서 우리가 뭐 9,000원짜리 막걸리 못 마시고 딱 한 병 시켰어요. 그렇지. 에이. 오마이뉴스의 사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딱 한 병 시켜놓고 한 시간씩 얘기하는 아주 바람직한 토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통영함, 소해함, 납품비리 사건 배후로 지목됐던 해군 대령 출신 로비스트가 체포가 됐어요. 네, 그렇죠. 네. 구속됐죠. 네. 네. 김종대 편집장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아. 네, 이게 그 3,500톤급 통영함. 네. 이건 뭐냐면 구조함입니다, 그죠? 네. 네. 그런데 그 4월 16일날 그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네, 당연히 활동을 하고, 그렇죠, 있을 줄 알았던 이 구조함을 보내면, 네, 더 좀 구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군 참모총장이 출동해라 이렇게 두 번 지시를 했는데, 네, 안 가. 안 가. 안 가요. 안 그래서 간 거예요? 왜 아예 안 간 거예요? 아예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네, 아니 이게 건조가 이게 시작된 게 천안함 때니까 4년 전인데, 네, 아직까지 진수가 안 됐다네. 그래서 왜 진수가 안 됐어 보니까, 네, 음파 탐지 장비 요게 아직 그 성능이 미달이 돼가지고 진수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죠, 안 가.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해가지고 그 5월 달에 감사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네, 네, 그 70년대 기술로 제작한 음파 탐지 장비를 이거를 2억 원이면 살 수 있는데 41억 원에 사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저 성능이 안 나오니까 해군이 인수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냥 저기 그 인수도 안 되고 아직 해군의 인도도 안 된 채로 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함장도 없을 거고 승조원도 없을 거고 어떻게 갑니까? 이게 음파 탐지, 이게 수중 음파 탐지란 건 수중에 물체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세월호가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수중에서 뭘 찾으려면 이 음파로 찾아내야 되는 건데 이게 가동이 안 돼요. 그걸 20배 바가지 주고 쓰고 사봤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조사를 해보니까 방사청에서 서류를 막 변조하고, 네, 이 입찰 그 조작을 해서 이 사양을 바꿔치기 한 가짜 서류를 근거로 해서 이걸 샀다는 게 밝혀졌어요. 네. 그 퇴직자가 방위사업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때 함정사업팀장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해군참모총장을 하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장도 이건 조사 대상이래 가지고 감사원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어요. 이제, 네, 뭐 줄줄이 나올 겁니다. 이거 총장 조사 끝났어요? 했습니다. 아, 예. 예. 조사 결과는? 조사 결과는 아직까지는 고발이 됐다거나, 네, 뭐 어떤 그 책임을 묻는 건 없지만은, 네, 당시에 사업 부서장이었기 때문에, 네, 예, 아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뿌리를 뽑겠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책임이든 업무적 책임이든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네,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 기억이 2010년도부터 네, 제주도 남방해양에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한미일 군사훈련 할 때 제가 이야기해오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네, 한미일이 제주도에서 삼각 군사훈련을 하면서 미국의 구상대로, 네,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한미 해군 당국은 발표를 할 때, 한미 국방 당국이 발표를 할 때 해상에서 재난 구조 연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렇게 이게 둘러댄 건가, 아니면은 진실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재난 구조 연습을 했으면은, 네, 왜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한미가 합동으로 재난 구조 연습을 2010년부터 했는데, 네, 2014년에 아무것도 못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김종대 편집장 김편, 네, 마편, 마편, 종편 예를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네. 네. 아니 무슨 재난구조 훈련에 항공모함이 동원되고 이지스 구축함이 동원됩니까? 거긴 구조함이 가야죠. 그런데 구조함이, 네, 이 모양 이 꼴이었어요. 두 척 있었는데 천안함 때 역할 못해 새로운, 그렇죠, 구축함이 이 모양 이 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조는커녕 뭐 배도 못 띄워보고 그래서 변죽만 올리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세월호 사건 아니었으면 발각이 안 될 사건이에요. 너무 끔찍하다. 근데 그렇습니다. 네. 그 순간 지금 안주가 왔습니다. 네, 어떤 안주입니까? 김종대 편집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벌교 꼬막이에요. 아, 예, 요즘 제철입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벌교 꼬막을 시킨 거는 아까는, 네, 이 악양 막걸리는 무슨 소설이었죠? 또 까먹었네. 토지. 아, 네. 토지의 그 팽사리에서 나오는 악양 막걸리에다가, 네, 태백산맥에 나오는 보성 꼬막을 안주로 해서, 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아주 역사적이네. 역시 역사가 맞네. 역사가 맞아요. 역사가 맞아요. 사과. 네. 네. 그런데 그 2000억대 방사비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더 끔찍한 일이 나왔습니다. 네. 해군 함정에 10년간
무려 10만 개의 짝퉁 방열팬이 쓰였다. 아하. 이런 보도가 또 나와서 충격을 줬습니다. 네, 충격을 주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고가의 프랑스산인 줄 알았더니 저가의 아 저렴하게 대만산을 쓰고 있었어요. 네. 군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도 안 돼. 네. 그리고 군사비리 저 안보 때문에 네. 경찰에 자료도 안 줘요. 네. 자, 이 올해 국정감사는 무기 도입 비리의 전시장 같았어요. 지금 뭐 발칸포라는 그 대공포의 연령상 야간 조준기가 네. 이게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공중 사격을 야간에 못한대. 그러니까 이거 참 심각한 얘기예요. 야간에 청와대 네. 방어 못합니다 이제. 야간에 청와대 방어를 못한다고요? 그러면 북한이 아니고요. 네. 북한 60년대부터 네. 뭐죠? 무동력 AN-10이 그 이제 동력을 꺼버리고 그러니까 행글라이더식으로 특수부대를 거기다가 실어가지고 야간에 남한을 침투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저가의 무기인 거죠. 그럼 야간에 동력 끄고 네. 행글라이더식으로 쭉 날아오면은 우리 발칸포가 그 탐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대책이에요 지금. 무대책이고. 청와대가 위험한 상황이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형 구축함 KDX-1의 네. 전투 체계가 네. 그 컴퓨터가 들어가는데 486급 컴퓨터래. 그러니까. 예, 이래가지고 사용 중에 작동 중단 현상이 지금 발생하는데 네. 사실로 확인됐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육군의 전술 통신 체계 TICN 네. 이게 민간 시장에서 도태 중인 와이브로를 사용하는 바람에 예, 이것도 지금 저 성능이 문제가 생겼고 네. 장보고 특급 잠수함이 인도를 했는데 연료 전지가 계속 고장 나고 있어요. 네. 예, 시운전 24시간만 수행한 거를 장착해 보니까 연료 전지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건 잠항 능력에 그 문제가 생겼고. 네. 예, 그다음에 그 K-21 보병 전투 차량에 파도마기가 훈련 중에 파손돼가지고 전에 사람이 사망했던 이런 일들. 네. 예, 그다음에 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군용 USB라고 있어. 이 민간 USB가 아니라고. 아, 군용 USB는 또 따로 있습니까? 네, 이게 개당 1만 원이면 되는데 네. 95만 원에 구입했어요. 네. 고가에. 고가에. USB를. 네, 이것도 사실이 확인했습니다. 95배? 네, 95배. 95배. 거의 100배에 달하는 수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럴 거면은 민간 USB를 95개 사서 써먹고 버리는 게 낫지. 네. 특수한 USB라고 네. 네, 95개 네. 뭐 이런 거. 자, 특수 고속단정 3년간 16척이 62건 고장났고 네. 중고 엔진을 장착해버렸네, 이것도. 정품을 안 쓰고 네. 뭐 재활용인가요? 네. 아 그러니까 네. 이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있나. 거기에 납품 단가까지 위조했어요 이거는. 예, 특수 고속단정 그 네. 저기 특수부대가 우리 북한에 침투 훈련할 때 쓰는 거거든요. 네. 예, 북한에 침투하다가 그냥 엔진 써버려. 바다에서 표류해.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네. 예, 그 외에도 네. 하도 많아가지고 일일이 하면 한 24건 요거 소개하는 데만은 1시간 걸릴 것 같아서 네. 제가 이 아이 그만할게. 음식 앞두고 뭐 네. 그렇게까지만 아니 뭐. 아니 그리고 그거 말고 1월 달에 해군 차기 호위함? 차기 호위함. 예. 네. 이것도 독일 정품 아니라 그 부산 공구상에서 모조 부품. 아, 그거 완전 위조한 겁니다. 완전 위조. 예, 네? 위조로 됐어요. 예.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아, 역사적으로. 아 이제 이번에는 이제 문화인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또 우리 김정동 편집장이 내가 뭐 아는 척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식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네.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걸 보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네. 저도 문화인류학적으로 좀 유식한 이야기를 하면요. 네. 네. 이 명품을 구입하는 대신에 네. 요즘 이제 그 명품이 아닌 네. 자신의 그 개성에 맞는 그런 물품을 구입하는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조사를 해왔습니다. 스웨그 현상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명품이 아니어도 좋다는 거죠. 신문 많이 보고 왔다. 예. 아니 오는데 이제 지하철 하다가 검색한 거예요. 검색하면서. 이것 때문에 준비한 건 아닌데. 야.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 군이 준비한 것 같아. 우리 군이 이제 지금 무기 체제에서 예. 지금 이제 이 고가의 명품 무기가 아니라 이런 짝퉁 무기. 네. 군도 이제 개성에 맞게 네. 무기 체제를 이렇게 도입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이런 무기들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명품 사회적 추세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야. 아 그렇군요. 이렇게 깊은 뜻이 우리 군은 늘 육해공군 똑같잖아요. 이게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비리 전시장이 됐냐고.
이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거예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육해공이 모두 똑같이 짝퉁을 쓰고 너무 강해지면 안 된다. 그치? 우리가 고가의 아. 명품 무기를 도입하면은 큰일 나니까. 그렇죠. 남북한의 군사적 불균형이 깨지고 네. 우리가 압도적 군사적 우위에 서게 됨으로써 네.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유혹에 빠지게 되니까 네. 아.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해가지고 네. 평화를 네. 지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고가의 무기가 아닌 네. 이 저렴한 수익 네. 현상으로 지금 우리 더 하는 겁니다. 네. 우리 군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군이 굉장히 그 유행에 민감한 조직이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네. 평화를 위한 전략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9,000원짜리 막걸리와 함께 네. 편안한 마음으로 이거 9,000억짜리 토론이야 사실. 우리가 이걸 이게 네? 뭐 싼 값에 네. 얘기는 하는 겁니다만은 네. 뭐 사실 뭐 출연료도 몇 푼 안 되잖아요. 네. 그치? 그러니까 이걸 누르고 위로하는 거죠. 그런데 자 육해공군 다 걸려 있습니다. 뭐 소총, 전투기, 그 다음에 함정, 잠수함, 뭐 장갑차, 거기에다가 대공포, 네. 그 다음에 어뢰, 예, 그 다음에 뭐 미사일, 그 다음에 전술비행선, 심지어 방탄복 군용 침낭. 침낭까지. 아, 침낭은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떤 건가요? 아, 30년 전하고 품질이 똑같아요. 예, 그런데 품질은 낮은데 개당 가격이 17만 5천 원인데 네. 민간보다 비싸. 그러니까 민간 그 왜 우리 산에 갈 때 침낭 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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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보다 비싸고 성능은 떨어져요. 아, 품질은. 30년 전 스타일 그대로. 예, 예. 예, 그 군의 얘기가 또 작전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네. 각종 무기 체계에 대해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무기체계에 대해 유식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식해진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네. 대기구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면서 네. 군의 이런 잘못에 대해서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군의 이런 무기체계 도입 과정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유식해져가지고 직접 이제는 감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하여튼 우리 국민들 공부시키는 데는 관료가 최고야. 관료가 최고야. 관료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 이면을 보니까 전부 그 저 군에서 이제 제대한 예비역 장교, 특히 예비역 장성들이 네. 해외 업체와 짜고 네. 무기를 그쪽의 어떤 외국 무기 사양이나 구성품, 부품에 맞게 소요제기를 하게 만들어서 네. 그 다음에 이걸 납품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비싸고 많이 남는 무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야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꼬물이 많은 거야. 그렇죠. 싸고 좋은 무기를 납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게 적잖아요.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이 어떤 그 현역과 연결된 예비역들이 상당히 그 외국 회사와 연결된 에이전트 노릇을 하면서 이것이 서식하고 번식하는 하나의 어떤 악성 비리가 됐다. 그런데 네. 그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비리라 그랬는데 네. 그 말에 좀 어폐가 있다. 네. 그냥 무기 도입 비리라고 해야 됩니다. 예, 이건 주로 해외에서 도입하는 무기에 비리가 많아요. 네. 그런데 방산비리라면은 우리 불쌍한 제조업체 갑이 아니라 을, 병, 정까지 내려가고 굉장히 그 저 국내 제조업들 1위로 그 화살이 꽂힌다고요. 그런데 네. 비리는 누가 조장했냐면은 방위사업청 청와대입니다. 네. 여기 뭐 2억 원짜리 40억에 샀다는 걸 보고 전 놀라지도 않는 것이 그동안 청와대와 방위사업청이 어떻게 비리를 조장했는가. 아무리 저기 입찰을 하고 평가를 해도 청와대에서 다 바꿔.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꿉니까? 예컨대 F-35로 독점 수위 계약해. 네. 이렇게 된 거예요. 3년간 경쟁하던 거 다 없어졌고.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상작전 헬기다 뭐다 해가지고 몇조 원 수천억짜리 사업을 팍팍 바꿔버리니까 전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줬느냐. 아 한국은 결정된 정책이라도 물어뜯고 언론을 동원해서 조지면은 정책이 바뀌는구나. 이 메시지를 박근혜 정부와 가지고 진하게 줬어요. 네. 예, 그러니까 로비스트 에이전트들이 한국에 많이 몰려온다 이겁니다. 정책이 결정됐어도 로비만 잘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것도 많다. 예, 그러면 이런 걸 무기 도입 비리라고 해야지. 네. 그렇게 돼서 큰 낭비는 대체로 국방부나 청와대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걸 잡아야지. 네. 요 얘기는 쏙 빼고 방산 비리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내 제조업체 저기 이것을 다 화풀이를 하는 쪽으로 네. 요 타겟이 바뀝니다. 즉 갑은 빠지고
을병 정만 때려잡는 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 도덕질을 누가 했느냐? 큰 도덕은 놓치고 작은 것만 잡겠다는 게 이 용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네. 그냥 무기도입비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그러네요. 저희가 명칭을 바꾸죠. 무기도입비리로. 네, 무기도입비리. 방산비리는 아니고 무기도입비리로 부르는 걸로 하고 앞으로 팟짱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무기도입비리 이렇게 네, 아니 무기 거래비리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수출비리가 그렇지. 있어 또. 그렇지. 네, 수출비리. 네. 맞아요. 우리가 터키에 전차 기술을 수출했는데 3,300억에 했어요. 네. 터키가 그 기술로 자기네 전차를 만들어서 파는 것까지 우리가 다 보장해줘야 돼. 실패하면 그 돈 다 물어줘야 돼요. 아주 노예 계약을 치렀습니다. 왜 이런 무리한 계약을 무기 수출을 MB 각하가 하셨을까? 굉장히 자기 치적으로 했는데 네. 3,300억 중에 네. 1,700억을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술료로 뜯어가. 그 중에 770억을 연구원들한테 성과금으로 캐시로 뿌리겠다 이게. 그래서 부서 책임자는 7억씩까지 간대. 이런 것은 무리한 계약이라고 다 욕하고 업체는 이것 때문에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누가 이것의 혜택을 보는가 보니까 바로 공무원들, 관료들이 수억 원씩 이 성과금을 땡겨가는 땡겨가겠다. 그래가지고 하도 이거 없어서 국회에서 지금 법까지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거 눈 뜨고 못 보겠다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뭉청뭉청 이 큰 돈이 이렇게 700억씩 넘어가는 거 이건 비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제조업체 거는 이것만 때려잡겠다. 이런 뜻이 방산비리라는 용어에 숨어있다. 네. 그러나 무기 거래비리다. 또는 비리라기보단 부조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갑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정책 결정 실패자들.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적폐. 그 적폐의 결정체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이것들을 하루빨리 예, 그 풀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제대로 된 수사, 수사를 통해서 처벌, 다 책임지고 물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책 실패는 논하지 않고 네. 비리만 잡겠다. 사실은 모든 낭비는 정책 실패에서 오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비리가 조장이 되는 겁니다. 그 원 몸통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에 박근혜 대통령 저기 뭐라 그랬냐면 방위산업은 창조경제래. 맞아.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키우겠대 앞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번 달에는 또 방산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리만 자르겠다는 거네요. 방산비리에서. 네, 꼬리만 네. 자르고 그때그때 뭐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네. 워딩을 바꾸시는 거죠. 워딩을 바꾸는 거예요. 한복 바꿔 입듯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인가요? 원전 납품 비리 생겼을 때 네.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 총리가 원자력 마피아들을 체결하겠다. 그렇죠.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거를 방치한 또는 일종의 야기시킨 그런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 후쿠시마 사건이 터졌을 때 총리도 제대로 보고 못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바로 원전 마피아이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 총리가 원전 마피아 척결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하나도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뭐 진행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만 하고. 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군사 무기 도입 비리 이걸 척결하겠다 그러면 또 말만 하고 못할 것 뻔하니까 뭔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꼬리라도 잘라야겠다. 그래가지고 방산 비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김중 대표 입장에 들어보니까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자,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예. 심각하게 안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2천억대 비리를 얘기하면서 9천원짜리 막걸리를 네. 시켜놓고 지금 한 잔을 30분째 마시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 비우지 않고 있어요. 자, 예, 일단 한잔합시다. 예, 한잔하면서 다음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네요. 예. 제가 꼬막을 하나씩 드세요. 일단은 김준혜 편집장 꼬막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벌어주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를 이야기하죠. 비장의 카드. 네, 역사의 카드 하나. 네. 오늘은 누구를 이야기할 건가? 이번에는 정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이제 그냥 순간 생각난 거였지만은 오늘은 제가 방산비리 한다길래 지난번까지는 뭐 주제도 말해주지 않더니 이번에는 또 주제를 친절하게 미리 알려주는 바람에 제가 방산비리 딱 한순간 생각나는 게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 고주몽이 생각났습니다. 고주몽이 고구려를 갔어요. 고구려를 세울 때
핵심적인 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 몇 년 전에 주몽이라는 드라마 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고주몽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비전과 실행 능력이었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지만 또 이제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다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었죠. 근데 우리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철기무기였습니다. 철기무기. 그렇죠. 그때 이제 한나라는 철기무기를 도입했는데 그 물론 이제 우리도 철기시대로 들어가긴 들어갔지만은 당시에 고구려를 세울 무렵에 철기무기의 수준은 한나라하고 이렇게 한나라의 칼하고 부딪히면은 깨져버리는 수준이었어요. 네. 철기 기술이 단순하게 그냥 철강 수준이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정렬하고 가다듬고 이런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고주몽이 직접 자신의 최대 관심사로 해가지고 철기방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자식의 최측근인 모팔목 모팔목의 최측근에게 그 철기 무기를 개발하게 만들었고 그 지금도 기억납니다만은 모팔모가 이 무기가 한나라의 칼하고 싸워서도 깨지지 않는 그런 무기입니다. 드디어 그걸 개발해냈습니다 하면서 감동을 했었습니다. 그 철기 무기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한나라라는 초강대국과 맞서가지고 고구려를 건립할 수 있었고 고구려의 700년의 역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국가의 기틀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모팔모가 돈 받고 가짜 무기를 만들고 뭐 원래 그 철강에 들어가는 돈이 만약에 3냥이었다. 3냥이었는데 1냥만 쓰고 2냥은 딴 데 쓰고 이랬으면 고구려가 한나라하고 맞서서 고구려를 건립할 수 있었겠는가. 700년의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고구려라는 역사가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겠는가. 이 비장의 카드를 이걸 준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이고 재밌네. 재밌으셨어요? 진심이세요? 난 살짝 길었어. 아니 조금 길긴 했어. 뭐 나 같으면 저 압축적으로 내가 표현할 콤팩트하게. 김종대 편집장이 제일 좋아하는 워딩이 콤팩트. 그런데 그 이런 식의 어떤 그 불량 짝퉁무기라 그러면 우리 예비역들은 어떻게 행사해요? 자기 군대 생활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에서 숭고한 국가 안보의 가치를 구현하신 분들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기 지금 창수형 얘기한 것처럼 저런 식의 어떤 국가 안보의 문제가 생긴다면은 내 목숨이 아깝고 자기 부하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 돈이라도 뭐 써가면서 말이지 이걸 바로 세우자고 할 것 같으신 분들이지 왜 그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안 해. 그런데 이런 짓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평화 전략이라고밖에 우리 볼 수 없어. 그 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바쁘잖아요. 지구방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아서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게 문제인데요. 이 지난번 이번 지금 방사청장 말고 지난번에 방사청장이 노델의 방사청장 노델의 방사청장 취임 그 인터뷰했던 기사를 내가 오기 전에 살짝 보고 왔더니요. 2011년도인가요? 뭐 취임하면서 그랬더라고요. 방사청 예산이 국방부 예산의 그 절반 가까이를 쓰는데 그렇죠. 근데 예산이 이렇게 형편없이 집행되는 줄 몰랐다. 깜짝 놀랐다. 충격이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어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과연?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 전임 방사청장은 방산비리 때려잡는다고 밤낮 노래를 불렀거든. 이름하여 장수만 청장인데 그런데 그 때려잡는다고 막 방방 떴는데 어느 날 저기 제보가 있어서 검찰이 덮쳐서 사과 상자에 현금이 다 발로 백화점 상품권하고 막 쏟아져 나온 게 2억 5천만 원어치. 그래가지고 비리 척결한다고 다들 열심히 했는데 혼자 완장차고 떠들더만 지가 비리로 잡혀갔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청장이 이제 잘릴 거예요. 이미 사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참여정부실의 방사청을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런 지금 이제 문제 제기했던 무기 거래 뭐 도입과 수출 됐던 무기 특히 이제 도입이겠죠. 도입에서 투명성 문제 그다음에 가장 그 효과적인 적확한 무기를 구입하겠다는 일종의 효율성 그다음에 또 성능이 좋은 무기를 또 구입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방사청을 만들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사청 무기 구입 과정에 있어서의 일종의 문민화 이렇게 해가지고 방사청에 이제 민간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군인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무기들을 자기들이 직접 사는 이런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취지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이것도 역시 그 방사청을 설립한 취지 자체가 바로 원점으로 다 되돌아 원점으로 되돌아갔냐? 취지 자체가 깨져버린 거죠 지금 망가져버렸어요. 아니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에 이 민간인이 주도하는 방사청을 눈 뜨고 못 보는 군인 아저씨들이 그렇죠. 끊임없이 흔들어댔습니다. 하루도 바람잘 날 없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때 첫 국방장관 이상희 장관은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자, 이 즈음에서 김종대 편집장이 국방부 장관이다. 네. 그러면 이 무기 비리 네. 어떻게 척결하시겠습니까? 우선 내가 장관이야.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 정치 논리로 개입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명박근혜 정부 7년간 달라진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3천억 이상의 구매권만 보고를 받았는데 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모든 무기 구매를 다 청와대가 보고받고 통제합니다. 그러면서 정책을 확확 바꿔. 그러면 검토한 전문성은 있으나 마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한 게 박근혜 정부 와서 완전히 일반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산비리를 때려잡겠다고 절하시는데 네. 우선 무기 획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비전문성 전문가들인 청와대가 네. 무슨 근거로 개입을 해서 지금까지 차기 전투기 사업, 한국형 전투기 사업, 해상작전 헬기 사업을 다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국방부에 TF를 만들어가지고 네. 방사청 하는 거와 별도로 결정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로비하겠어? 방사청에 할까? 청와대로, 아니, 청와대로 하거나 국방부로 네. 하거나. 이게 옛날 군사정권 때 그 무기 비리로 되돌아가고 있는 건데 지금 방산비리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더 죽여놔. 방사청을. 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런 잔챙이들 비리를 막 때려잡고 큰 비리 저질릴 수 있는 여건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이 김종대 편집장이 국방장관 되면은 국방장관이라면 네. 이 김종대 편집장의 오랜 친구로서 저는 이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방사청을 철저하게 전문화 문민화 시키십시오. 아 그럼 군대 네. 영역에서 손을 네. 떼게 만드십시오. 왜냐하면은 군인들은 자신들이 무기를 사용하는 집단 아닙니까? 네. 무기를 사용하는 집단의 속성상 최고의 명품 무기만을 구입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게 뭔가를 생각하기보다도 네. 최고의 무기를 구입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하죠. 그 집단은. 근데 거기에다가 최고의 무기를 구입하겠다고 해놓고 네. 또 짝퉁 무기를 사서 차액을 챙기는 그런 부도덕성까지 그 군인의 속성은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군인들은 그런 속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기를 사용하는 집단인 군이 직접 무기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군의 소유를 조사해가지고 네. 전문가들이 네. 민간 전문가들이 민간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가장 적합한 무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군과 방사청을 분리시키고 네. 방사청은 철저하게 문민화 전문화시키자. 이거를 김종대 편집장이 국방장관이 하면은 네. 제가 절친으로서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국방장관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어깨에 힘이 살짝 들어가면서 마치 진짜 국방장관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조만간 국방장관을 하셔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헤어스타일도 헤어스타일도 약간 예비역 스타일이야. 머리까지 자르고 싶어. 아니 나는 그 자리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자꾸 주변에서 권유하는 사람들이 좀 바로잡아달라는 여론이 있잖아. 그죠? 예, 그렇다면 참고는 해야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또 한 가지를 또 짚고 넘어가자면은 아 다음 주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길어서 그래요. 이것만 한 가지 제가 꼭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방사청을 문민화시키는 게 문민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네. 그보다 더 선결적으로 해야 될 거는 국방부 장관을 문민화시켜야 됩니다. 맞아요. 여성을 시켜야 돼. 내가 할까? 그러면 지금 뭐야 라이벌 생겼네. 두 명이 후보자라. 일단은 저기 너무 급진적이면은 조금 군인들이 적응을 못하니까 네. 내가 먼저 그 하시고 조금 해드릴 알겠어요, 때까지 선생님. 좀 예. 난 국방 문민화 이걸 우리 추진합시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팟짱이 네.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중대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어서 이번에는 인사도 하는 방송이 됐습니다. 네. 자 이어서 더 심각한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꼬막을 드세요. 네.
약간 예. 좀 많이 삶았네. 조금 그러니까. 덜 삶았어야 되는데. 원래 꼬막은 예. 전문 기술이 필요해요. 아. 삶는데도. 이렇게 많이 삶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물에 살짝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방향으로만 샥 돌리고 바로 건져내야 돼요. 아, 왜 오른쪽으로 한 방향으로만 돌려요? 아,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오른손잡이니까.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하라는 건 너무 골고루 익히지 말라. 그렇죠. 아. 네, 한쪽만 살짝 익혀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반숙된 그런 맛으로 네. 해야 되는데 아, 네. 이게 정말 그렇네요. 완숙돼버렸네. 요거는 반대로도 한 바퀴 더 돌린 것 같아요. 네. 장윤선의 팟짱. 나가기 전에 주인한테 살짝 얘기하는 네, 것으로 하고요. 네, 네, 자,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요. 네. 그 연재욱, 옥도경 우리 국민들의 아주 귀에 낯익은 두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국군 사이버사령관 두 네. 사람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매일 오전하고 오후 두 번에 걸쳐서 공식 회의석상에서 심리전단 정치 댓글 작전 상황을 보고받았다. 맞습니다. 예. 이게 오늘 밝혀졌어요. 그리고 대선을 석 달 앞두고 댓글 대응 작전팀이 대폭 강화됐다. 네. 이런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네. 도대체 지난 12월 대통령 선거 전에 우리 군은 우리 군 사이버사령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던 것인지 이게 의혹이 점점 더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문제를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게 얼마나 오래된 사건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제서야 수사가 된다는 것도 참 이 군 사법제에게 우리의 어떤 또 하나의 예, 문제를 발견하고 네. 계신 겁니다. 네.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난 대선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2011년부터 자행된 범죄 행위를 좀 살펴보기로 하면 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산하기관으로 오상공단이라고 있는데 이게 심리전 전담 조직입니다. 자, 그런데 네. 여기에 그 오상공단에 보면은 일과가 이제 그 저기 이 사이버 심리 작전을 하는 네. 일과가 세 가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 조직이 1대, 2대, 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1대는 정보 검색업무입니다. 인터넷이나 이 저 일간지에 무슨 기사가 뜨는가 다 검색을 해. 일단. 아, 전부 검색을 해. 그래가지고 조금 정치적인 기사를 뽑아. 그래서 좀 정치적인 영향을 줄 만한 기사를 선별을 해. 요게 1대 임무입니다. 네. 예, 정보 검색업무죠. 그 다음에 2대는 작전 수행인데 요건 뭐냐 하면은 댓글을 본격적으로 다는 건데 2대에 있는 요원 전원이 투입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저기 포탈이라든가 각 인기 있는 방문자 수가 많은 어떤 이런 그 카페. 사이트를 예, 선정해서 거기서 집중 댓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트위터 블로그 작업까지 하는데요. 자, 요것이 이제 댓글 다는 부대죠. 그 다음에 한 조직이 더 있어 3대. 요건 매체 제작인데. 이 2대가 작전을 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논리 개발도 해야 되고 영상도 필요하고 포스터 또 애니메이션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저기 자료를 저 콘텐츠를 만들어서 네. 이걸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요게 3대 매체 제작팀이야. 요렇게 해서 네. 이 세 가지 조직이 제대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가 매일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지. 옥도경 연재욱 두 명의 사령관은 매일 저녁 그 5시에 그날의 활동 실적을 보고받고 네. 거기에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내일 활동에 그 참고할 사령관의 지시를 하달하고 그 다음 날 아침 6시에는 그날 활동 계획을 또 보고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종일 이 사이버 댓글 공작을 지휘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군의 조직의 특성상 이제 상명 하달 그 지휘 체제가 분명한 게 군 조직의 네. 특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옥도경 또 연재욱 두 분의 사이버 사령관이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고 보고를 받고 했다면은 저희들이 군 통수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상명 하달의 그 지휘 체제가 분명한 군에서는 자기 상관한테 매일같이 점검하고 보고받은 내용 또 보고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윗선은 혐의 없으며 아니 이것도 지금 이제 이 정도 공소장이 나온 것도 많이 발전한 것이
처음에 댓글 공작은 이 530단의 요원들의 개인의 일탈 행위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한때 맞아요. 유행했던 일탈의 개인의 일탈 행위. 일탈. 그리고 사령관들은 잘못 봤다 그래가지고 우린 빠져나간 줄 알았어. 근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걸 수사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전임 사령관 둘을 기소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양반들이 계급이 원스타예요. 근데 네. 사령관 시기로. 그 다음에 네. 사이버 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직속 부대입니다. 네. 바로 윗선은 장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 매일매일 그 아침 6시에 회의를 하고 대응 방향을 하고 또 저녁에는 결산을 하면서 이 보고서를 청와대로도 보냈다고요. 그랬죠. 재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네. 아, 재판에 나왔습니다. 네,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이 대응 방향, 사이버전 심리 대응 방향은 국정원이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러면 국정원도 알고 청와대도 알고 세상이 다 아는 걸 장관만 몰랐다 이 얘기예요. 네. 네. 장관만 몰랐다. 그래서 김관진 실장은 잘못이 없다. 아, 이 얘기입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 나중에 이거 또 상고가 되고 또 한 번 수사하면 또 말 바뀔 거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정권에 만일에 김관진 실장이 밉보였다. 그러면 또 한 번 뭐 사실은 그렇지. 장관도 책임이 있다. 요 정권은 이걸로 김관진 실장의 목을 하나 쥐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네. 그런데 이 모든 댓글 공작의 최대 수혜자가 누굴까? 아니 그거 좀 잘 해야 돼요. 왜냐면은 네. 또 설마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대통령이 댓글 때문에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김한길 대표를 당시 김한길 대표를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2013년도 천막 농성하고 노숙 농성할 때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아주 그 레이저 광선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레이저 광선을 쏘면서 내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고 생각하세요? 딱 이래가지고 그 순간 김한길 대표가 섬찟했다는 거예요. 저런. 어, 놀랐다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날밤을 새서 박 대통령을 도운 사람들의 사기가 고맙다고 한마디는 해주셔야 되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자 올린 댓글 중에 제일 네. 많이 나오는 댓글 봅시다. 네. 한미 FTA 반대하는 야당에 대한 비판. 제주 해군기지 반대하는 야당 비판, 무상급식 주장하는 박원순 후보와 정교조를 싸잡아 비판. 한미 FTA에서 네. 무상급식까지. 탈북자는 변절자라고 발언한 임수경 의원 비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애국가 재창 거절 비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최루탄 투척 비판, 네.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 비판, 종북세력 국회의원 비판, 백선엽을 민족 반역자라고 발언한 김광진 의원 비판, NLL 관련 발언들에 대한 일부 정치인 비판, 자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그 용어가 아주 저질이에요. 아주 강한 데 관심이 많네요. 네. 그런데 실제 댓글로 들어가면 굉장히 기발하면서 그래서 임수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방송에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빨갱이 X는 당장 북으로 보내 김정은이 기쁨 전화 시켜야지. 맞아요. 그다음에 A 퇴퇴. 인격 모독적인 그런. 네. 그다음에 B라이도 비슷한 거 있어요. 아예 욕으로 다 처발라요. 맞아요. 욕으로 다 처발르고 자 그런데 네. 대선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욕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2013년부터는 모든 어떤 그 댓글의 어떤 분위기가 바뀌어. 이때부터는 저 박근혜 대통령 찬양으로 바뀐다고. 그렇죠. 선거 운동도 해요. 네. 박근혜 찬양으로. 대자보도도 알려주고. 네. 자, 2013년 3월 7일 이게 정권이 출범할 무렵입니다. 트위터에 네. 박근혜 대통령님 한복 입고 미국 돌아다니시고 영어로 연설하면서 박수 갈채 받는 모습 보니까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든다. 유유. 정치적 성향 떠나서 그냥 멋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 지가 정치적 성향을 떠났대. 유유. 야. 앞으로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부분으로 오면 경화로 바뀌고 이 문장이 굉장히 순화됩니다. 부드러워지네요. 그래서 일반 상식적인 그 평범한 사람이 올리는 댓글처럼 보여요. 예. 다재다능한데요. 근데 필력이 굉장히 다재다능합니다. 아니, 이 논리와 이 아이디어 콘텐츠를 대주는 팀이 또 따로 있었다니까. 그걸 올리는 팀이 따로 있고. 3군 이외에 또
아니 아까 1, 2, 3대에서 네, 네, 네. 3대가 그 역할을 한다 그랬죠 지원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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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여론 조작은 뭐냐면은 리트윗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사가 있잖아. 자기들 뭐 예컨대 뭐 좀 보수 인터넷 네. 이런 것의 확산을 도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겠어? 그냥 막 저질 언론으로 막 몰아가고 보수 언론이 좀 확산이 많이 되도록 이래가지고 국정원 애들 이랬지 사이버 사령부 이랬지 마구마구 그러니까 보수 언론은 어떻게 되겠어? 저기 장사가 더 잘 되겠지. 트래픽이 증가하고 또 마구마구 리트윗하고 이게 막 100만 건, 200만 건까지 나중에 넘어가고 우리 군이 내가 보니까 굉장히 선진적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댓글의 내용들을 보면은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첫째가 다루는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예. 그러니까 경제 문제, 뭐 사회 문화 문제, 뭐 이렇게까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문체가 굉장히 이런 문체를 썼다가 저런 문체를 썼다가 능수능란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군 안보 문제를 다룰 때 군사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추세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군사 안보가 아니라 포괄 안보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생존, 삶, 사회 경제적인 요소까지 안보 문제로 생각하고 이렇게 안보의 영역을 넓히면서 이 상호관계를 잘 조정하고 하는 게 바로 포괄 안보입니다. 근데 우리 군은 실제로 현재 국방 정책에 있어서는 아직 포괄 안보를 하지 못하고 지금 군사 안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사령 정부는 선진적으로 포괄 안보를 지금 사이버 사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 방위대인데 그럼. 지구 방위대. 지구 방위대가. 근데 그나저나 그 윗선은 혐의 없음 이렇게 군 검찰이 밝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자필로 뭐 이렇게 대응 논의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포스트잇까지 붙여가지고 내일은 이런 식으로 작전을 필요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는데 그럼 그 윗선인 김관지 청와대 안보실장 그냥 그분이 뭐 어떻게 될 때까지 정권이 어떻게 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됩니까? 이분은 책임을 전혀 안 지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분이 책임져야 될 게 지금 윤일병 사건, 일군 사령관 음주 추태 사건, 임병장 사건. 아 임병장은 아닌가? 그 다음이 아 임병장 맞아요. 나 임병장 예, 맞고요. 북한 무인기 소동. 네, 맞아요, 거기에다가 맞아요. 이 지금 저 NL 저 사이버 사령부 문제. 도대체 이분이 다 재임 기간 때 벌어진 일이에요. 네. 거의 전부 그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면 한민구 장관은 지금 설거지 하시느라고 자기가 저지른 것도 아닌데 네. 지금 몇 건이야 자기가 설거지해야 될 게. 네. 너무 정신 없으시겠다. 저희가 그러니까. 한민구 장관을 모셔다가 뭐 위로를 할까요? 아 이분은 좀 위로해드려야 되는 게 아예 전임자 육사 선배 그런 분 만나서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이게 참 자기가 한 짓도 아닌데 말이야. 이래 참 아니 그래고요. 아니 전시 작전권도 마찬가지고. 아 도대체 관련 안 된 게 뭐요? 관련 안 된 게. 우리가 아 이 즈음에서 막걸리를 한 잔 해야 되겠어요. 한 잔 해야 되겠어요. 곡차를 좀 따라야지. 좀 따라야지. 없네. 너무 토론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술이 술잔이 빈지도 모르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네. 자, 속상한 참. 가운데 우리가. 근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 군을 현대화시킨다 그랬을 때. 네. 어떤 작전 능력 같은 경우는 사실 꿈에도 못 꿨습니다. 왜냐하면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독자적으로 작전 기획 수행 능력, 전쟁 수행 능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바라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바랬던 것은 뭐였냐면은 군의 민간인 사찰 금지, 그리고 군의 정치 기획 금지.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군대가 정치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이 더 이상 민간인 사찰하지 않는다. 예전에 군이 민간인 사찰해가지고 무슨 윤석영 사건인가요? 윤석영 사건 그런 것도 있었죠. 1990년대 그때 우리 김정은 편집장도 그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사찰대장. 그래요? 그때 아직 복학생이라서 급이 좀 낮아가지고 그러면은 그때는 저 밑에 있었다면 지금은 거쳐 이상이 있을 텐데 위에서 세는 게 빠를 텐데 지금 아니 그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 사건 터졌어요. 김하영 사건이 터졌는데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 자꾸 기자들이 편집장님 이상하다는 거야. 뭐가? 그러니까 제가 악플이 많기로 진짜 유명한 사람입니다. 편집장님 악플이 다 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에이 그럴 리가 있냐.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많이 뒤져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죠. 그때 오마이뉴스에서도 제 기사에 대해서는 조금 악플이 너무 과도해서 좀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건 벌어지니까 하루아침에 싹 없어졌어. 싹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이 의혹도 밝혀야 되겠네요. 밝혀야지. 그래서 네, 이거 밝혀야 돼. 예, 제일 수혜자가 저예요. 이 재판에 의해서. 예, 왜냐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김종대 편집장입니다. 아, 접니다.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이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우리가 장윤선의 팟짱과 인연을 맺게 된 게 첫 번째 출연했던 게 그 삐라 때문에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삐라 문제는 이제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제해야 된다. 그러나 검열이나 사찰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정부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고 검열이나 사찰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거면 또 열심히 하고. 이거는 우리 군이 과거에 근대화되기 이전에 전근대적인 그런 시절에 했던 것들 민간인 사찰한다거나 정치 개입한다거나 전근대적인 것들이에요. 이미 다 척결된 거예요. 군이 현대화되면서 다 척결된 거예요. 근데 어찌된 노릇인지 군대도 또 아까 뭐 무기 체계도 뭐 복고풍으로 가가지고 옛날 몇십 년대 걸 구입했다 그랬는데 주로 70년대 거. 네. 근데 이제 군의 행위도 복고풍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했던 그 시절에 했던 민간인 사찰 그리고 정치 개입 이런 것들을 지금 군이 하고 있는데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나라 군대 정예 강군으로 현대화된 군대로 발전 못합니다. 아 그 전작권은 안 가져오면 돼 대신. 안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작권 미국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전쟁 기획 능력을 키우는 것 전투 능력을 키우는 것 이런 거는 미국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댓글 사찰 그다음에 중간에서 방산 비리 해가지고 무기 도입 비리 해가지고 돈 챙기고 이런 것만 하자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전작권을 어떻게 가져와? 그런데 결국에는 그 돈이 다 우리가 지금 9천 원짜리 막걸리를 먹고 있는데 여기 세금이 주세가 붙어요. 아까 무지하니 강조하네 아까부터. 예, 그래. 유일하게 한 병. 한 병 놓고 한 시간 얘기하는 방송인데 예, 근데 이게 그 저는 좀 답답한 게 이게 다 국민 세금이에요. 국민 세금으로 군인 아저씨들 해 드시고 국민 세금으로 외국의 무기업체들이 돈 가져가시고 전작권 환수 안 하는 대신에 그 이전 비용 미군 기지 관련된 비용 전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내야 되고 처리 비용 다 우리가 내야 되고 결국 설거지 한민구 장관만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작권 전환 안 해오길 잘했다 이렇게 한 여론의 3분의 1이 한국권 못 믿으니까 이런 맞아요. 기사 때문에 역설적으로 전작권을 안 가져오는 지지도가 높아졌대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온 언론이 난리를 치고 있으면 군 내부에서 자성론 반성하자 일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 예, 아니 이건 군이 항상 저는요 이번에 그 17사단장 여군 성추행 했을 때 군 정보기관 요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여군 하사 걔가 사실은 빨갱이 남자 여럿 후릴 여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일부 특별한 여성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 마찬가지로 지금 비리 문제 비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어쩌다 있을 수 있는 개인의 그것고 사회에도 이런 비리 다 있다. 이게 주로 이 사람들의 집단 정서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군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되고 그래서 군이 국가안보라는 성역 그 우산 아래 자신들의 잘못된 비리들을 덮거나 또 은폐시키는 이런 걸 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높이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또 우리 다시 한번 결론 내립시다. 국민 제안도 합시다. 문민통제, 군에 대한 문민통제 확실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대한민국 군대가 바로 서고 대한민국 군이 선진 전예 강군이 되는 길입니다.
주장도 강하세요. 네. 예, 예, 예.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아, 박수 칩시다. 예, 예. 박수. 예. 박수. 자, 그런데 국방장관 그... 라이벌 생겼네. 그러게요. 사람들이 축이 좀 김창수 선배 쪽으로 기울 것 같아. 아, 네. 가면서 그 국방장관 라이벌이 우리 장윤선 기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저를 뜻하는 그렇죠. 거였습니다. 그렇죠. 네. 3쿠션으로 넘어가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알았어요. 자, 여하튼 통일부 가셔, 통일부. 네, 통일부. 아, 통일부로 가면 되겠구나. 아, 어, 장관 여럿이야. 장윤선의 팟짱. 자, 우리가 그런데 참 우울하게 그 군납비리부터 시작을 해서 무기비리부터 시작을 해서 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개입, 대선 개입 문제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남북관계를 우리가 또 한번 짚어봐야 될 상황이 됐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삐라 이후로 결국 남북관계는 상당 부분 그리고 고위급 접촉은 당분간 굉장히 어려워질 걸로 보인다. 적어도 연내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을 했었는데 의외의 변수가 또 생겼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신 이희호 여사가 방북을 하실 걸로 보인다는 뉴스가 긴급 타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 장관 후보. 아니, 그건 아니고요. 타칭. 김종대가 임명한 통일부 장관 후보. 이렇게. 그렇게 그럼 되겠죠. 그럼 좋겠죠. 아니, 근데 국무위원 서열은 국방부 장관이 좀 높은데. 높다. 아니,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만족하겠는데요. 네. 우리 이제 문민통제를 실현할 때 네. 우리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네. 이제 우리는 대안으로 김준은 편의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송이다가 이제 감춰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을 딱 내세웠을 때 김준은 편의장이 현대 안보는 국방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남북관계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다 된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수행해 나갈 때 가장 원하는 파트너가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해주면 제가 또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 네. 난리 났어요. 오늘 분위기 좋아. 뭐 섀도우 캐비넷 다 됐어. 막걸리 하나 더 시켜야 돼. 막걸리 하나 더 시켜. 근데 이효 여사가 방북하는 게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직 결정 아니죠? 안 됐어요. 제 생각할 때는 통일부에서 살짝 흘렸어요. 그렇죠. 왜 흘렸을까요? 그것도 네. 좀 이상해요. 왜 그러니까 흘렸을까요? 네. 그냥 일단 한번 흘려서 분위기를 보는 거겠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북관계 잘 안 풀리고 있으니까 네. 뭔가 남북관계 풀릴 수 있다. 또 살짝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남북 고위급 접촉 안 되는 것 그걸 덮고 넘어가려는 새로운 이슈를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 아니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우선은 이효 여사 본인이 아직 정식으로 신청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방북 승인을 해주려면은 네.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본인이 일단 방북 신청을 해야죠. 통일부에. 그리고 방북 신청을 했을 때 그 구비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의 초청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네. 북한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초청장이 온 것도 아니고 네. 이효 여사가 내가 가겠다 통일부에 신청한 것도 아닌데 네. 통일부에서 이걸 살짝 흘린 게 뭘까?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실제로 네, 네 그런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만나셨잖아요. 네. 이효 여사가 만나서 이때 이효 여사가 북한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건네셨고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기회를 한번 보겠다라고 이제 해서 살짝 이제 이 밑밥이 이렇게 깔리면서 통일부가 밝히기를 이 여사 측에서 방북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와서 이를 수리했다 이런 입장이 나온 거예요. 알려왔다는 거죠? 네네네. 아, 그러면은 뭐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으려면은 네.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북한하고 접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아마 그런 아주 기초적인 실무 작업이 진행되는 시점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착실하게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지 네. 왜 이거를 이렇게 벌써부터 흘렸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착실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설사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실무적인 준비가 다 됐잖아요. 네. 북한에서 초청장 받는 것들에 대해서 북한하고 접촉해가지고 북한 초청장 보냈고 유 여사가 방북 신청을 해도 또 정부에서는 시기를 네. 판단할 겁니다. 네. 어느 시기가 좋은지. 예, 그래서 그 시기를 고려해가지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의사의 방북을 통해 가지고 네. 온갖 남북 관계의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을 선택할 수도 있고 네. 또는 이 의사의 방북을 네. 긍정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 한다면은 그냥 뭐 시기 고려해 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네. 기술적인 그냥 방북에 그쳐버릴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겠고 앞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 이 의사가 북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죠. 겨울에 그 쓸 모자 네. 목도리를 많이 뜨셨나 봐요. 짰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바람인데요. 이 겨울에 눈 내리기 전에 한번 다녀오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당국이 만들면 어떨까. 물론 이제 북한 당국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런 분위기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면 그래도 머리가 시리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짜다 보니 네. 그 양이 좀 많아졌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고인이 되신 대통령보다도 네. 북한 동포 주민들 이 추위에 좀 마음이 쓰이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북한 동포들에게 추위에 그런 장갑이라든가 모자 짠 거 전달해 주는 거 좋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시발점이 돼야 되겠죠. 긍정적인 시발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후 여사는 다른 분이 아니라 남북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상회담 때 방북 같이 하셨죠. 예, 하셨죠. 북한의 체제의 특성상 북한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부친인 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뭐랄까요 뭐 김정은 위원장이 효도를 잘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네. 그런 자신의 부친을 만난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우하는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설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네. 김대중 대통령이 부인이 가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남북 고위급 접촉을 하려고 하는데 삐라에 네. 막혀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셔가지고 네. 살짝 물꼬를 터주는 많이 너무 많이 물꼬를 터버리면은 또 네. 정부에서 질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틀려고 하지 마시고 네. 조금만 물꼬를 터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또 가로막힌 길에서 남북관계에서 살짝 길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오늘 저희가 어느덧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지났어요? 네, 빨리 막걸리를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정말 특별한 자리를 지난주에 김종대 편집장께서 술도 안 사주면서 계속 이런 일을 시킨다라고 불평을 토로하셔서 잡았는데 이거 오늘 약 먹은 거예요? 약 먹었어요. 망했어. 예. 그래서 고정을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김종대와 김창수를 예. 왜 기다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고춘자 장소팔도 아닌데. 예, 예. 알았어요. 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잘 기억해 보세요. 네. 고정을 하자. 그래서 네. 저는 그때 사실 좀 시큰둥하게 확실하게 네. 답변을 안 했어요. 네. 근데 김종대 편집장은 그때 그냥 긍정적으로 답변을 갔더니. 네. 지난주에 3회가 네. 됐을 때 네. 김정은 편집장이 네. 고도의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못하겠다 네. 하니까 결국은 또 이런 판이 만들어지잖아요. 소환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요. 홍장관 해도 되겠어. 뭐 다 바라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2차 가야지. 아 그럼 그럼. 네. 아, 예. 자 이렇게 밖에 나와 스튜디오를 벗어나니까 네. 갑자기 자유인이 된 어떤 그 날개가 펴진 듯한 이 자유로움 네. 네, 거기에다가 가끔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네. 네, 그런 영광과 우리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네. 앙망합니다. 그 종창 브라더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그거 누가 이름 지었죠? 김윤상 기자가 지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뭐 종창 브라더스 그러니까 네. 또 언젠가? 김종래 편집장은 네. 이게 무슨 뭐 오마이 살롱에 무슨 뭐 이름 같다 뭐라고 네. 하지 않았나요? 네. 캬바레. 아. 근데 뭐 듣고 보니까 좀 귀에 익숙해지는데요. 네. 저는
이게 또 세대가 세대서 그런지 몰라도 종창 네. 브라더스 하는 순간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네. 와이키키 브라더스. 아.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감동적으로 네. 재밌게 그 영화를 봤는데 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창 브라더스가 와이키키 브라더스 못지않게 또 아. 역사를 한번 만들어 가볼까?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까지 굉장히, 3회까지 네. 계속 고정하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또 악냥 막걸리? 악양 막걸리 악양이었나요? 원래 제가 발음이 안 좋기로 유명하니까 악양 막걸리와 네. 벌교 꼬막 꼬막 악양 막걸리와 벌교 꼬막의 환상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네. 이 효과에 제가 지금 마취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종창 브라더스를 한번 멋있게 네. 길이길이 한번 네. 어떻게 해볼까 하는 네.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이 순간에 건배하고 네, 정리하는 아, 걸로 네. 나 확실히 양 먹었다 이 사람. 이 술자리에 예, 이 곡차 데이트에 청취자들을 초대하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같이 오셨으면 네. 정말 이 맛깔스러운 구라 구라의 산매경에 다 같이 빠졌을 텐데 살짝 아쉬운데 다음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네. 자, 우리가 2차를 가야 되니까 네. 여기서 방송을 맞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선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